예, 소개받은 법무법인 을지의 차훈권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심화 과정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에어컨 냉방이 잘 되지만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마음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8시 반까지인데요. 한 8시 2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한 10분 정도의 질문이 있으면 네, 질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과정이 아니라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걸 고려해서 강의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2, 3, 4강 뭐 이쪽과 달리 그 법률적인 강의 부분은 약간의 좀 용어들이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우리 어떤 상식적인 개념과 약간 법원의 판례나 그 판결의 흐름이 약간 다른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도시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우리 도정법은 2002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무려 100여 차례 이상의 개정을 겪고 왔습니다. 그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많은 변화를 거치는 게 우리 도정법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노후도시특별법이 또 지정이 돼서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지금 이제 6월 25일 날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법 중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는 게 우리의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정비법이고 그런 만큼 또 분쟁도 굉장히 많았고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분쟁과 갈등 부분은 좀 해결이 된 상태고 해석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정립된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 텐데요. 이 정비사업 관련된 그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조합사업을 하다 보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의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럼 그런 타당성 검증의 자문위원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 그리고 공사 중단에 따른 협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합의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코디네이터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공사비 협상이 잘 안 되거나 갈등이 심해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집행부 해임이나 선임에 대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또 법원에서는 관선조합장을 조합에 파견합니다. 직무대행자, 뭐 임시조합장 등의 형태로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 변호사들은 굉장히 정비사업 쪽에 여러 가지 해야 될 봉사 겸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은 상태고요. 또 그 때로는 지금 어제 제가 대조 1구역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어제 조합장 선출을 해줬는데요. 거기도 지금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한 1월부터 지금 한 6개월 공사가 서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집행부가 다 해임되고 새로 선임되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근데 뭐 저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지만 집행부가 다 해임되고 대의원도 부족한 상태여서 구청에서 직접 외부 전문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제 무사히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역할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공공적인 영역의 지원과 역할들이 많아지는 게 정비사업적 전문가들의 역할들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정비사업에 관련된 갈등과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 갈등 유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비사업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되는지를 조금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조합원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부터 임차인, 세입자, 시행자, 시공사, 크게 그 외의 협력업체, 그 다음에 행정기관, 요즘은 또 이제 그 인접 주민과 인접 조합 간의 갈등도 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조권, 조망권 문제, 그 다음에 조합 간의 어떤 기부채납에 대한 분담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접 주민과 조합에 이르기까지 그걸 갈등 유형을 쭉 유형화해 보면 무려 조합 사업에서, 정비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유형은 28가지의 유형이 있다. 거의 한 30여 가지의 갈등 유형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걸 또 세분화해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정비 사업이 과연 우리 뭐 2002년 도정법 시행되면서 계속 변화를 가져왔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요즘 모아타운에 해당되는 가로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빈집 특례법으로 또 따로 떼어져 나왔죠. 뭐 이런 등등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유형은 크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요즘 많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있죠. 재개발은 또 주택 사업과 도심 재개발 사업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주로 이제 해당이 되는 재건축 사업, 그리고 새롭게 이제 도입이 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 공공 재건축 사업, 뭐 소규모 주택 준비 사업, 이게 이제 모아타운에 해당하는 주로 이 가로 정비 사업이 주로 소규모 정비 사업에 해당이 될 거고, 이거 외에도 뭐 역세권 개발 사업,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 유형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에 따른 어떤 사업 방식과 시행자도 각각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신탁사가 요즘 시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은 공공을 지정, LH공사나 서울 SH공사 등을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방식, 뭐 이런 방식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로 강서구는 좀 재건축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환권 방식이라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권리를 배분하고 변환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관리 처분 방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환지 방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요즘 뭐 도시개발 사업에서나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예전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도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수용이냐 매도 청구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크게 일단은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한번 상식적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사업 방식이 재개발은 환지 방식도 관리 처분 방식과 더불어서 허용이 된다. 그리고 가장 더더욱 차이가 나는 것은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무조건 강제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75%가 동의하면 25% 미동의자도 무조건 강제 조합원이 되어버리는 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좀 부당하죠. 나는 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데 조합이 설립만 되면은 자동 조합원이 되어버린다는 게 이 재개발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강서구에 주로 하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임의가입제죠.
동의서를 낸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를 거친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내면 조합 동의서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추가적으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이제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추진위 동의서를 냈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냈거나 동의서를 낸 사람에 한해서 조합원이 되는 임의가입제가 재건축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아요.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지상권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생소하죠? 그런 반면에 우리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나대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거의 없어졌는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기타 사업에서 그 도로부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지 소유자인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재건축 사업의 법제는 반드시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만 가지고 있거나 나대지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물론 이제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청산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이전 등기 소송을 통해서 조합이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대지, 그러니까 도로부지 소유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도로부지를 대지권에 준해서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사도라는 개념으로 봐서 일반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감정평가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나대지 소유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현금 청산된다는 거. 그런 반면에 우리 지금 모아타운 하는 가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또 이 조합원 자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유사한 형태가 가로정비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또 재개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분양권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가로정비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원의 자격이 토지 및 건축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대지만 가지고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느냐, 여기에 이 가로주택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요건에 있어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재개발은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런 반면 이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매도 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미동의자의 소유,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감정가로, 시가로 조합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끔 오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로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내지는 분양권이 없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그 재산을 무슨 수용하듯이 그냥 시가에 뭐 한 80%로 강제로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민간 사업의 유형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내지는 분양권이 없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그냥 시가 감정해서 시가대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어떤 개발에 따른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든지 향후의 가치 상승에 따른 기대 이익은 이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추진 절차는 뭐 아마 그 기초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이 단계가 이제 서울시의 신통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통해서 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를 구성 승인을 해서 창립총회로 갈 건지 아니면 바로 추진위를 생략을 하고 조합으로 갈 건지 하는 것은 소유자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지원을 하는 서울시에서는 추진위를 거쳐서 조합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추진위를 아예 생략을 하고 바로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정비나 모아타운 이런 데는 이 추진위라는 제도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 준비위원회,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 준비를 통해서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도정법의 사업의 재건축 사업과 빈집법에 따른 이 가로정비 사업의 차이가 추진위 제도가 우리 재건축 도정 사업에는 있는데 우리 소규모 정비 사업에는 추진위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가로정비 사업의 하나의 한계를 지금 가지고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는 우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선택적인 영역이고 가로정비 사업은 아예 제도 자체가 없어서 추진위 승인을 받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뭐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되면 창립총회를 거쳐서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거치고 건축심의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분양 이렇게 가는데 또 가로정비 사업은 이 관리처분인가라는 제도가 없죠.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과 우리 가로정비 사업의 또 특징이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로정비 사업은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빠른 사업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정비 사업은 지금 추진이 생략되죠. 관리처분 인가 절차 생략됩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사업은 이 관리처분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시켜서 의무적으로 한꺼번에 통합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한 단계를 줄여놓은 겁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우리 도시정비 사업이나 가로정비 사업의 특징 중에 이제 이런 이전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도 좋다라는 것을 관보에다가 고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입주 단계 가면, 이전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합원 물건은 해당 조합원 앞으로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돼요. 이전 고시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 분양 물건은 조합으로 보전 등기를 했다가 일반 분양자한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조합원은 자기 재산을 출자해서 부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이전고시 다음날 바로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자기 물건을 출자해서 분양권이라는 권리가 바뀐 분양권을 받는 개념이다. 이게 이제 세금하고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전고시 하면 이제 해당 조합원은 보전등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보전등기를 하면은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전등기를 해서 입주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제3자한테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누가 이제 좋아 보이냐 하는 분쟁이 가끔 생겨요.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게 등기가 된다고 바로 해산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재산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정 재산은 유보를 해놓습니다. 해산청산 비용으로. 그럼 나중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그 남은 돈을 청산금으로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이 이익금을 부전등기한 매도인이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승계한 매수인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리를 했어요. 이 조합사업에 있어서는 이전 고시로 보전등기를 한 이후에 매매가 되더라도 그 조합은 승계 안 된다. 최초에 바로 이 이전 고시에 따라서 보전등기를 한 그 사람만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의 청산 해산에 따른 권리 의무도 보전등기를 한 요 당시의 조합원이 권리도 갖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행정처분 중심의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법리가 또 추가로 같이 적용된다. 자, 봅시다. 이 정비사업은 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계획으로 끝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최초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합니다. 신통기획을 통해서 요즘 대부분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추진이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전부 다 어떤 계획의 이 하나의 일련의 단계적인 과정이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을 때 우리 법제가 2002년에 통합되기 전에는 재개발은 이런 절차로 관 중심으로 해서 계획과 인가로 가고 재건축 사업은 순수하게 민간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알아서 그냥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이렇게 이제 이원화되어 있던 걸 우리는 2002년도에 과감하게 통합을 해버렸죠.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그래서 재건축 사업도 이제는 전부 행정처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청, 인가청의 이 역할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 조합에 대해서 제기되어야 될 민원들이 자꾸 구청으로 민원이 확산되는 원인도 이런 어떤 사업 진행의 절차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커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행정처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법제는 웬만하면 인가를 받아라. 그리고 신고를 해라.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규제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반면에 우리 어떤 결성되는 시행자인 조합은 또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법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구성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총회를 하는 문제, 뭐 해임을 하는 문제 이런 거는 관에서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하고 거기에 따른 뭐 변경을 하고 해임을 하고 총회를 거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절차다. 그래서 그 법리는 사단법인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를 조합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라 특수한 공법인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가로정비 사업에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성격과 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모아타운 하다 보면은, 구역을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가끔 생깁니다. A라는 가로정비 사업조합이 구성이 되고, 그 옆에 B라는 가로정비 조합이 구성이 됐을 때, 우리 이제 빈집 특례법에서는 두 개의 어떤 조합을 통합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조합이 설립이 A라는 조합과 B라는 조합이 설립이 되었을 때 각각의 총회에서 우리 다 통합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사업을 하는 결의를 각각 거친다 하더라도 통합 등기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법을 만들면서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법, 그 잘못된 법 중에 하나인데 합병 등기라는 게 없어요. 사단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가로정비 사업에 있어서 그 A라는 가로정비 조합과 B라는 조합이 모아타운에서 우리 통합해서 합시다 했을 때 그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를 남기고 하나는 해산을 해서 해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잔존하는 그 가로정비 조합으로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이제 좀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단법인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모아타운에서 실무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통합을, 법에는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해서 등기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어떤 이 법인의 성격 때문에 안 되는 부득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이제 가로조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부여가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권리가 동의를 할 권리죠. 동의 권리는 이제 계획 단계부터 위반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할 때 동의를 3분의 2 동의를 거치는 동의권 행사, 그리고 제한을 할 때는 6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지 등 소유자를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지정을 하거나 이럴 때 전부 다 공공시행자도 마찬가지고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권을 행사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어떤 동의서는 다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다 고시되어 있어서 그 법정서식에 따라서 구청에서 연번을 받아야만 그 연번 받은 동의서 가지고 동의서를 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할 권리, 그 다음에 임원이 될 권리, 피선출권이죠. 네, 그래서 임원은 이제 추진위원회의 임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 단계의 임원이 있을 수 있고, 대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양권 권리, 그 다음에 분양을 포기할 권리, 이게 다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의무도 당연히 그 따르게 되죠. 의무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그 재건축은 임의가입제라고 했어요. 동의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반면에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강제가입제로 조합원이 된다고 했는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막론하고 정관에 따른 의무, 그 다음에 총회 의결이 되면 그걸 이행해야 될 의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탁을 나중에 2주 단계 가면 신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신탁사에다가 맡기고 그게 담보로 설정을 해서 이제 2주비 대출을 받아서 2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신탁을 조합에 해야 될 의무, 다른 신탁사에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에다가 신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신탁을 해야 될 의무는 정관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우리 도정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니고 그런 신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신탁을 하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조합에 신탁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정관에 따른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되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소유자는 그 종전 평가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권리 배분에 대한 불만, 세입자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주를 제때 빨리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합은 이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는 이주를 개시하기 전과 이주를 개시한 이후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주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이자라는 게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주를 개시하게 되면 이제 허그 보증을 받아가지고 이주비 대출 받죠, 사업비 대출 받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달 막 매독식 이자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가 지연이 되면 몇 사람의 조합원 때문에 지연이 되면 그 이자가 이제 계속 매독식 늘어나는 피해를 조합원 전원이 받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개시하기 전에는 뭐 서로 싸우고 뭐 어쨌든 쟁탈전을 하고 뭐 하는 거에 조합에 큰 피해가 없지만 이주가 개시되고 나서는 어쨌든 조합에 신속하게 협조를 해야만 그만큼 기간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자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게 결국 이주 이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나면 이건 법적으로 종전 조합원,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 세입자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라고 아예 법에 명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되면 조합원은 물론이고 세입자도 법에 따라서 강제로 임대차가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일부 이제 조합원들은 임대 보증금을 못 내줄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그건 대납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만약 임대 보증금을 내줄 수, 전세금을 내주기 어렵다. 그러면 우선 조합이 대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분양권 입주할 때 그걸 회수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는 게 이 도정법 사업의 절차가 이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떤 이자를 세이브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과 조합은 각각 분양 계약에 따라서 시공사하고의 협의된 조건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지는 이제 어느 조합 경우에는 입주 때 전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계약 조건에 정해진 대로 이제 추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추가 부담금 때문에 그 국제적인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고 노동 조건이 지금 바뀌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이래서 이제 공사를 한참 하다가 공사비 인상이 되는 이런 조합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수원에 지난주에 한번 갔는데 거기가 그 시공사 선정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500만 원대 들어왔어요, 시공사가. 근데 지금 이제 사업시 인간하고 본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데 750만 원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어떤 현실이에요. 공사비가 이제 오른 폭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이건 공사를 하다가도 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뭐 신정동에는 입주 단계에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가지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전부가 못 들어간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 저도 이제 코디레이터로 그 파견이 돼서 중재를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이런 공사비 갈등이 요즘은 좀 큽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합원 자체의 어떤 갈등은 좀 없어야 이주 이후 단계는 비용이 좀 줄여질 수 있습니다. 추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비구역 신통기획 등으로 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연번동의서를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5인 이상의 추진위원 명단을 정해서 구성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이제 가로정비는 없지만 일반 조합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적으로 추진위 구성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단법인의 성격으로 봅니다. 추진위원회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이라는 성격은 큰 특징이 나중에 이제 채무가 뭐 조합이든 추진위원회든 채무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채무를 개개인들이 같이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단체만 부담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성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도 그렇고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연대보증한 임원을 제외하고는 개인 책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채무가 있거나 조합의 채무가 있더라도 그 연대보증한 사람에 한해서만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조합원 소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해산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소유자들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없습니다. 그 성격이 이제 이 사단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그 구성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이제 연번동의서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인 연번 부양 검인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뭐 가로정비 사업의 동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끔 이 자필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 사인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인과 서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명이라는 것은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필로 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우리 사인도 서명으로 인정을 해주고는 있지만 적합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서명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이제 구성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조직은 뭐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주민총회라는 기구가 있고 추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추진위원회 하는 역할의 주된 부분은 이제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도움을 좀 조합 설립 시까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를 선정을 해야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좀 수립을 할 수가 있죠.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정비계획 변경 업무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설계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계략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합설립 준비 업무입니다. 네. 추진의 업무는 그리고 이제 동의서 받아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거 그리고 정관 초안을 마련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된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추진위원회는 조합총회 전속적 결의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첫 번째 뭐 시공사, 감평사 이건 반드시 그 조합에서만 총회 결의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속적인 사항이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는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면 정비업체 새로 뽑는 게 맞아요. 그 이제 판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추진 때 선정한 정비업체 조합인가 이후에도 계속 승계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주류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선정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진 또 공공지원을 통해서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서울시 공공지원에 마련은 되어 있다. 근데 이걸
활용되는 경우는 뭐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쟁점 두 가지만 한번 취지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위원장이나 임원의 보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케이스는 부산에 있었던 이 사례인데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승인을 받고 나서 조합인가 될 때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추진위원장을 했었던 사례예요. 그런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개인 돈을 써서 그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조합장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10년 봉사를 하고 애써가지고 조합 설립이 돼서 조합장까지 됐는데 그 뒤에 해임당한 겁니다. 그게 억울하죠.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추진일 봉사했던 기간에 급여를 1원도 안 받았다. 그 급여를 달라고 조합에 청구를 했던 소송 사례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원도 줄 수 없다. 그 이유가 조합장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이든 조합의 임원의 경우에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이제 민법의 위임의 법리라고 해서 민법의 위임 관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무보수가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은.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보수 규정을 총회에서 결의를 했거나 아니면 별도로 총회에서 얼마를 조합장 급여 얼마, 총무이사 급여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결의를 했거나 이런 어떤 규정이 있거나 총회 결의로서 급여가 책정되지 않으면 일단 보수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 10여 년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추진위원장 급여에 대해서 한 번도 결의를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보수 규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보수를 1원도 못 받게 되는 그리고 대신 이제 보수는 받을 수 없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인이 투입한 자금들이 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걸로 봐서 그거에 한해서 상환하도록 했지만 보수는 못 받는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근을 하는 그 총무이사 뭐 이런 이사들도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상근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억울하게 잘렸다고 해도 노동청 가도 안 받아줍니다. 근로자가 아니에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관 보수 규정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도 문제된 사례가 있었고 동대문구 이건 사례인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나중에 이제 동의에 하자가 생긴 겁니다. 상가 동의를 안 받았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내지는 상가 동의 숫자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남권에 주로 그런 게 많은데 지금은 다 이제 상가가 집합건물로 돼 있잖아요. 그럼 101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 각각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가 돼 있는 게 상가의 일반적인데 예전에 상가들은 101호, 102호 이건 있는데 대지권이 다 공유로 돼 있어요. 총 뭐 500평이다 그러면 500분의 몇 이런 식으로 대지가 다 공유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조합을 설립하면서 거기는 49개 상가였는데 조합에서 이제 동의가 상가 동의가 안 나오니까 보니까 대지를 다 공유하고 있네. 그래서 이건 공유자는 1로 본다라는 우리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의 숫자를 1로 본 겁니다. 그러면 미동의자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의에 대해서 도정법에는 상가의
그 복리시설인 경우에 총 숫자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전부 49명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게 아니냐. 그럼 5개 이하니까 동의해서 제외된다 해가지고 조합인가를 받았던 건데 결국 대부분 가서 무효가 됐죠. 당초에 이게 공유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신축할 때 이건 다 구분 건물로 해서 분양을 했던 사례니까 이건 49개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처럼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동의자 수의 문제로 동의 요건에 하자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경우에 조합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됐을 때 그럼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추진위는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자동 해산되도록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추진위가 자동으로 부활이 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 바로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추진위부터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거에 추진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려가지고 바로 조합 설립하자마 치우해서 조합 설립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사례인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논리를 세웠습니다. 추진위는 비법인 사단법인이다 성격이. 그리고 원칙적으로 추진위의 업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별도의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이 하자가 생겨서 취소나 무효가 되면 추진위는 자동으로 다시 부활이 돼서 그 부활된 추진위원회가 하자만 치유해서 다시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구제를 해주는 그러니까 예, 어떤 요건의 하자로 인해서 조합은 취소가 무효가 됐지만 다시 조합을 설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열어준 예,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지원을 통해서는 아까 모두의 제가 추진위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 조합 설립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구역 그 지정 단계에서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 직접 설립을 원한다라고 표시하는 숫자가 과반 이상이 되면 직접 설립으로 예,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절차는 일종의 이제 공공지원인 구청에서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공공구청장이 위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이제 선거로 당선된 주민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나머지 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일종의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접 설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과 동일한 추정분담금도 산정하고 정관안도 작성하고 기타 동의서도 징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창립총회로 가는 직접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는 이제 위원장이 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대표 선거로 선출된 부위원장인 주민대표가 창립총회를 소집을 해서 나머지 절차는 이제 추진위가 조합인가 하는 인가 신청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가도록 열려 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설립이 더 효율적이냐, 추진을 거쳐서 가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절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또 직접 설립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 열려 있는 수단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동의 요건인데요. 재개발은 75%, 재건축 사업도 75%인데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동별 과반수 그리고 동별 구분 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유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또 별도로 75%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제 규제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가로정비 사업은 80% 플러스 면적의 3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요건이. 그러니까 숫자의 80% 플러스 면적의 3분의 2 이렇게 가로정비 기본 요건이 그거고요. 만약 그 가로정비 구역 내에 어떤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한 동별 과반 동리는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좀 아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과 동일하게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거나 지상권자인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는 공유자인 경우, 그 다음에 1세대인 경우, 다물권자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양도가 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조합원이 물건을 한 3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를 조합 인가 이후에 양도한 경우, 조합 인가 전에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인가 이후에 다물권자가 일부를 양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공유자로 보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1인 조합원으로 보고 분양권도 거기에 따라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이 조합원 물건을 매매를 할 때 인가 이후에 조합 인가 이후에 매매를 할 때 이 조합원이 다물권자인지 아닌지 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개사무소에서 조합을 통해서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다물권 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를 해서 조합원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합의 다물권자인지 여부가 확인돼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조합원이 자기 가진 물건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팔았다 그러면 그건 공동조합원이 되어버려서 단독 분양권이 안 될 수가 있고 조합원도 단독 조합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허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조합원 물건의 거래는 반드시 조합에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이제 규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기 방지 차원에서 두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건물은 예외적으로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는 뭐 우리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유자인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다물권자로부터 하나를 인수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 되고, 나머지 전체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봐서, 의결권도 한 개, 그 다음에 분양권도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분양권을 부여하는 이런 취지로, 우리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자필 서명, 지장 날인, 신분 증명서 사본 첨부. 이게 이제 필수 세 가지의 요건입니다. 예전에는 인감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인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자필 서명이라는 게 부적합하니까 인감 도장을 마련하고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겠죠. 법인도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중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해진 각종 이런 동의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건 다 인허가와 관계되는 동의 등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져있다 그러면 그 동의서는 무효 처리를 하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이런 또, 우리 도정법은 반드시 지장 날인하고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총회 할 때 서명결의서 제출할 때 또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따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없어요.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뭐 총회 서명결의서라든지 또 임원 해임 발의서라든지 이런 거는 이 요건 적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의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이 공공지원을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거냐? 우리 법률상으로는 이 신통기획으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이때 먼저 추정분담금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1차로.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 이때 또 추정분담금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공공지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이 두 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 또 추정분담금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받기 전에 또 추정분담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소유자한테 추정분담금이 통지되는 게 결국 네 번 통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화되어 있고 단계별로 추정분담금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종전가, 그 다음에 사업비, 분양가 이걸 추산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돌려서 서울시에서 그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적정한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추정분담금을 고지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는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이 향후 예측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 받기 전에도 역시 아직 미성숙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추정분담금 고지가 나오려면 최소한 건축 심의 끝나서 사업 시행인가 받을 단계 정도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추정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신탁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추정분담금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고 동의 요건은 우리 조합 설립 동의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신탁사를 시행사로 할 경우에는. 예, 동의자 수 선정 방법이 이제 몇 가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공유자인 경우에 종전에는 이제 전원이 동의를 하거나 대표자 1인을 선정을 한 경우에만 동의자로 산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개정이 돼서 공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그걸 동의 한 표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완화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자 또 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것도 공유자에 준해서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물건 소유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물건 소유자가 조합인가 이후에 넘기면 그것도 일종의 공유자 비슷하게 본다. 그다음에 이 다물건은 뭐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그 옛날 등기부만 있는 상태에서 그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없고 현재 거주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소재 불명자가 재건축 사업은 거의 없어요. 재개발 사업은 가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아예 동의자 수에서 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을 관리청별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 동의서를 내면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를 하면 그건 이제 동의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진위 동의자만. 근데 조합설립 동의를 내신 분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안 돼요. 30일이 지나면 철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하면 또 철회가 안 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는 이제 요건이 구비가 되고 나서 개최해라. 이것도 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구비가 되고 창립총회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그 외부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4분의 3 구비가 되고 창립총회를 하는지 그리고 창립총회 소집 통과하고 나서 또 추가로 동의서를 받아서 4분의 3을 구비하는지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원칙은 동의요건 구비하고 창립총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그 정관에는 총회는 10일 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그 다음에 소집권자는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엔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소집을 안 하면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이 요구해서 그 대표자 소집을 하죠. 근데 가로정비 사업은 추진위 제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상해청에 소집해야 되죠? 가로정비 사업은? 대표자가 없죠? 네. 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과반 동의로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정비 사업은. 네. 주민 과반 동의로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그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해라. 네. 그게 이제 가로정비 사업은 추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아니면 이 5분의 1 소집 요구 대표자가 소집을 하든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가로정비 사업은 창립총회 할 수 있습니다. 상임총회에서는 이제 정관 정해야 되고 임대위원 선임해야 되고 뭐 기타 예산 결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동의자만 이제 상임총회에 참석을 쓰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 그다음에 임대위원은 이제 정관에 따라서 선출을 하게 되죠. 임원은 뭐 조합장 1인, 이사는 100명 이상이면, 조합원수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 그 이하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에서 3명까지 법률 정관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요건 구비되어야 되고요. 상가인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인 경우에는 다수 지분 소유자만 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이제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은 총회에서만 반드시 의결하고 대의원에 임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에서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전에는 이제 5년 이상이었다가 이제는 강화돼가지고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받은 임원은 10년 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굉장히 강화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이 해임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뭐 해임하는데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법원에서는 사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는 10분의 1이 해임 발의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발의자 대표가 바로 해임총회를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는 걸로 보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면 임원 해임을 하도록.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우리 도정법이 가장 지금 해임 절차를 법에 아예 명시적으로 정관을 유임하지 않고 법에다가 이렇게 10분의 1 발의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바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완화해 놓은 게 우리 임원의 해임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회 소집 요구 요건이 5분의 2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과연 이제 본인이 적법하게 조합원이 발의를 했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절차적인 생략이 되어 있고 해임이 너무 가볍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갈등의 새로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인 이상인, 조합원수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의무적으로, 지금 가로정비도 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일합니다. 대의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대의원 임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두는 조합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해산 청산시까지를 종신직으로 대의원 임기를 마련한 조합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임기를 조합 임원 임기와 동일하게 정관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대의원도. 그래서 총회 권한을 일부 대행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법에서 뭐 이런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와 대의원의 관계가 상당히
갈등 구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하고 대의원회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구라는 게 대의원회 특징이고요. 그런 반면에 이 이사회라는 것은 집행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의됐거나 이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게 이사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의원회 소집 요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이 소집 요구를 3분의 1 이상이 해도 안 열어줬을 때 이 대표가 직접 소집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뭐 특히 상가동이나 어느 한 동이 동의를 재건축 사업에 반대할 때는 그걸 빼고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토지 분할 청구 제도라는 게 우리 도정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로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그 동을 내지 상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요건. 10분의 1 이하일 경우에 총 상가 소유자 숫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건축법상에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합 인가하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허용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관리 처분까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전까지는 그 상가 문제든 그 재척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상가를 재척을 하고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상가를 재척하고 가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 상가 측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단지에서 상가를 재척을 했을 때 상가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가능한 상가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관이 그 창립총회 과정에서 받겠다고 해도 관계없다라는 거고 운영상의 쟁점 몇 가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조합원에 대해서 그 피선출권,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임 발의를 해서 해임총회 할 때도 10% 이상은 직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전자총회 관련된 이슈들이 꽤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과거에는 정관에 반드시 전자총회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만 전자총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등법원의 결정은 정관에 전자총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총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직접 참석으로는 볼 수 없고 하나의 서명결의 정도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조합정관의 전자총회 근거를 좀 두고 이제 뭐 아파트 전부 다 이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사업도 이제 정관 개정을 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두고 전자투표를 좀 병행하는 서명결의와 전자투표를 좀 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면 그 우리가 OS라고 하죠. 하루 일당 뭐 한 18만원 막 20만원 주면서 그렇게 많이 동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 이렇게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10년간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심 선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대부분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자격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자격이 상실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대행자 권한은
사실상 거의 조합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좀 직무가 제한이 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 중에 연장자가 직무 대행을 할 때는 조합장 권한을 거의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언론에 좀 임원 인센티브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슈가 좀 언론에 좀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소개를 해봤는데 이사는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조합장과 임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이익이 발생되는 거에 몇 프로 이렇게 결의를 총회에서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추가 이익금의 20%를 임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를 결의할 때는 다른 중요한 안건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지 않고 그냥 묻어서 다 찬성을 했던 겁니다.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200억에 달하는 거예요. 임원 인센티브만. 20%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을 해서 이 결의 중에서 적정한 인센티브를 초과해서 지급하도록 한 총회 결의는 무효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센티브 좋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형평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임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효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제동을 걸었어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추가 지급 결의 부분은 무효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표현이. 예. 아직 케이스별로 이건 다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 조합 임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이익을 얼마를 가져왔으며, 그 이익과, 조합 임원의 업무 노력의 정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이 커진 이유가, 그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막 버블이 되면서 분양가가 이제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이익금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국제정세 변화,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이익이 커진 걸 임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00억은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파기돼가지고 다시 재심리를 했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시. 네. 그런데 과거에는 뭐 일부 모조합에서는 그 보류지라는 게 있거든요. 조합은 1%를 남기게 돼 있는데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1% 남기게 돼 있는데 그 이제 몇 채 안 되는 남아 있는 보류지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조합이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녀 이제 비용 충당하고 이익이 나오면 일부 환급을 해주고 하는 게 보류지를 남기는 건데 그게 이제 소송에 대비해서 혹시 분양권 누락된 조합원이 있을까봐 남기는 제도인데 그 인센티브로 조합장 총무이사한테 그 보류지를 조합원 분양가로 주는 이런 조합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액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데 그 갭이 굉장히 커져서 서울시에서 지금은 그걸 못하도록 현재는 막아놓고 있습니다. 뭐 총회 관련 쟁점들은 뭐 그 어쨌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대의원 정수에 미달한 대의원에서는 의결을 해도 무효다. 연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관위 구성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선관위 구성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끔 이제 조합에서 그 비대위라고 하죠. 속칭. 말 안 듣는 그 조합원, 조합을 괴롭히는 조합원에 대해서 그냥 제명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정관상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은 하지만 쉽게 제명을 하는 것은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제명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시공사는 이제 우리 그 국토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해놨습니다. 입찰 공고, 현설, 대원의 의결, 합동원고 설명의 이해 이상, 그리고 총회의 특수성이 있는데 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서명 결의를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긴 하지만 과반이 직접 투표를 해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응찰이나 단독응찰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의계약 총회도 이 과반이 직접 참석을 해야만 되도록 돼 있고, 공사비 증액이 될 때는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이제 별도로 국토부 선정 기준 고시가 추가로 적용이 돼서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로 정비 사업은 이제 3개 이상을 선정하도록 돼 있고, 뭐 합동부 설명에도 한 번만 하도록 돼 있고, 한 번만 거치면 되도록 돼 있고, 약간 차이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별도로 또 시공사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서울시에서 이제 시공사 선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전부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입찰 공고를 하는 단계, 이사의 대의원의 총회에 상정하는 회의 자료, 요거 전부 다 사전 공공지원자 구청의 검토를 거치도록, 그래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고, 대안 설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설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해야 되고, 물량 산출 내역서 제출해야 되고, 그 대안 설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간 연장 문제라든지 공사비 증액되는 것들은 다 그러면 제한한 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합설리인가 되면은 이제 총액 입찰로 선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선정되고 45일 이내에 물량 내역서, 산출 내역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나중에 증액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도록, 굉장히 이번에 이 시공사 선정 이후에 계약 검증 절차를 굉장히 좀 까다롭게 강화해 놓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시공의 제한도 금지되고 뭐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제재 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공사 선정하면 처음에 가계약을 하고 추후에 본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조합들이 가끔 그 속아요. 가계약은 뭐 의미가 별로 없는 MOU 정도로 착각을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이 시공사 가계약은 본계약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 단계부터 조합은 굉장히 그 협상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 해지되면 이제 그 많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보공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정법은 그 세부적으로 항목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와 자료 해서 아주 굉장히 좀 대부분의 그 서류는 다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우리 도정법에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가로정비사업은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요.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마지막 이 항목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이렇게만 정비 그 가로정비사업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가로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다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게 조합원 명부, 휴대폰 번호 다 포함돼서 제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그럼 도정법이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어서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해야 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화번호 다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속기록, 녹음, 영상자료 이거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내에 반드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원들을 정비업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들은 다 뇌물죄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서명결의서를 총회할 때 징구를 하는 걸 이제 혹시 OS 업체들을 그동안 많이 썼었는데 법원이 이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명결의서를 징구하는 것도 외부 OS가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비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만 서명결의서 동의 징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법에 있는데 잘 활용이 되지 않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 분쟁조정 제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는 법적인 기구가 있는데도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각 구청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도 청구 관련된 문제, 그 관리처분 문제, 이의주 문제, 손실보상, 총회 의결상 이런 항목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거는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면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 대신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니고 분양 신청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 분양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구성을 해서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전까지 3회 이상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여기에는 이제 세입자도 참여를 하고 청산 현금 청산자도 참여를 해서 거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아마 세입자 대책에 관계돼서 아마 서울시에서 협의체를 의무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쨌든, 아주 뭐 깊이 있게는 다루지 못했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2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